사랑을. 자, 보자. 근데 홈토기님 타투는 왜 전망이죠? 그냥 문신은 거르는 게 다. 혹시 여자친구를 돈으로 주고 사시나요? 니 어디 사노? 씨발. 안녕하세요 여러분, 패션 카사로마 인간콘도 지구 최강의 힙스터가 되고 싶은 남자 홍독입니다.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제 타투가 굉장히 전망 타투라는 그런 어떤 개인의 의견이 많더라고요. 사실 한국에서는 타투가 약간 좀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인식이 있잖아요. 또 어른들을 타투를 좀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, 그래서 타투를 좀 해볼까 싶어가지고 저는 원래 대구에서 제 전담 타투이스트 분이 계셔가지고 타투를 예약해놓은 상태입니다. 타투는 제가 처음에 사실 시작하게 된 게 처음에 솔직히 멋있어서 겉멋으로 시작했거든요. 전부 다 겉멋 때문에 솔직히 하셨을 거라 생각해요. 아닌 분들도 있지만 뭐 건달 같은 깡패 같은 분들은 직업 특성상 할 수밖에 없고, 하지만 또 저는 패션을 또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타투도 패션의 일부분이거든요. 처음에 패션용으로 시작하게 됐고 점점 입문하게 되면서 안 한 위치들이 점점 눈에 보이기 시작해. 오늘은 또 팔에 구석구석 여백이 많거든요. 그래서 여백도 채울 겸해서 힙스터는 타투를 어떻게 하는지 타투 브이로그 가자. Fuck a pigeonhole, I'm a night out, it's a different mode, I'ma have the 안녕하세요, 형씨. 반갑습니다. 일단 타투 권위자로서 제가 이렇게 상담을 또 초청하게 됐는데, 뭐만 하면 권위자야. 정말 친구 없어요. 아니 그게 아니라 되게 타투로서 이름을 많이 널리셨잖아요, 명성을. 저 눈가리 밑에 비비점도 하셨고. 타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아, 이 타투 굉장히 흡사 보기에는 전망 타투 같은데, 타투를 하신 이유에 대해서 먼저. 옛날부터 하고 싶었고 계속 참아왔던 것 같아요. 일탈 같은 거? 자유의지를 조금 참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알기로는 혜성씨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권위자로 어떻게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? 아니 그건 뭐 정말 썰풀기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테이프로 찌찌 감싸기, 애니 보고 용두지라기.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성인이니까 하고 싶으니까 했다. 눈가리 비비점은 혹시 무슨 의미에서 하시는 거죠? 이것도 그냥 일탈. 일탈이요? 네, 처음에 큰 문신을 하고 싶었는데 네네. 겁이 났어요. 막상 제가 예약해서 갔는데 안 하려다가 또 예약한 사장님한테 죄송하고 이래가지고. 아 죄송해서 타투를 하긴? 그게 아니라 아니 실제로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저런 꼬리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. 눈 밑 타투 비비점 같은 게 왜 했냐, 그런 시선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을 하시는지. 돈 벌인다면 어쩌겠습니까? 참고 살아야지. 아 유튜브를 그냥 돈벌이로 생각하시고 있는. 그걸로 돈을 벌고 있으니까 돈벌이죠 그러면. 앵벌입니까? 개그였습니까 혹시? 저런 꼴이라고 한 상관 없어요. 제가 만족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인식이 안 좋게 보는 경향이 많더라고요. 댓글도 있고. 근데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부모님 되게 안 이꼽게 보실 것 같아요.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. 용돈을 많이 드렸습니다. 부모님 용돈을 주면 어우 타투 잘했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? 네 그렇죠. 효도를 많이 해라. 혜성씨가 효도를 많이 못하잖아요. 아 근데 어머니 혜성씨가 나중에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타투를 하고 왔으면 어떨 것 같아요? 저는 좋아할 것 같아요. 이래지미를 많이 하고 왔어요. 그러면 안 돼. 그건 좀. 근데 자식이 아빠도 타투 했잖아. 아빠로 눈가리 밑에 비비점도 찍었는데 나 왜 이래지미를 못해? 이렇게 이래지미는 하면... 너무 심하다라고 얘기해야죠. 알겠습니다. 아 그리고 이건 혜성씨가 분명 편집을 할 것 같은데. 네네. 저게 오늘의 OOTD는 집 밖에 비가 오기 때문에 날씨가 굉장히 춥거든요. 쌀쌀하고. 그래서 일단 이너로 반팔을 입어주고 위에는 요 살짝 밖에가 쌀쌀해가지고 위에 호피 슈프림 요거 반지버 이 위에 입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 호피 이렇게 귀엽죠? 요거에다가 바지는 요거 에드윈 요거를 바지로 입어주고, 그리고 또 신발은 나이키 갸쿠소 요게 그 언더커버 거기랑 콜라보한 건데 색깔도 되게 귀엽고 쉐입도 이뻐가지고 요거를 딱 실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안경은 여기 제 컬렉션이거든요. 요 위에서부터 동묘 만원, 요거는 이펙터 시가 45만원이고 요거는 미나마 한 50만원대, 요것도 이펙터 45만원대, 요거 오클리 요건 20만원대, 오늘은 요거 이펙터 요거 요 컬렉션으로 한번 껴볼게요. 동대구역 도착. 일단은 저의 고향 동대구역에 도착했는데 이제 타투샵까지 시간이 대략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. 뭐 빠르게 타투샵으로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우 떨려. 안녕하십니까. 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여 카메라 낄까요? 아 아닙니다. 아 네네. 앉으세요. 네. 신발 하나 신으시고. 아 네. 요건가요 혹시? 네. 사이즈 보시고 이렇게 세 가지 할 건데, 여기 뒤 할 건데 반팔하면은 이 끝머리가 살짝 보이게. 네. 여기 위치. 근데 네. 이게 만 봐봐요. 여기도 뾰족한데 네. 이것도 좀 뾰족하게 있으면은 어차피 여기 옆에도 더 추가할 거라서 나중에. 네네 나중에. 그리고 제가 여기 이게 진짜 전망 타투라서 이게 수륙챙이라고 많이 놀리더라고요 사람들이. 수륙챙이 그런 거 아니에요? 아니 아니요. 요 정도 크기하면 딱 될 것 같은데. 그리고 유튜브 댓글 중에 제 타투가 전망 타투라고 놀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. 존나 모르네. 감 없죠?
이렇게 블루프린트 일단 뽑아놓고 이게 반대팔이니까 네 성공해서 대구 오니까 어때요? 아직 성공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그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건데 아니 기분은 좀 좋긴 하네 옛날에 저를 무시했던 새끼들 다시 무시할 수 있으니까 여기 치러 생긴들 이거 마치제? 아니 그건 뭐죠? 찍어 바르는 아 블루프린트 잘 나오라고 아 마치제는 줄 알았네 보통 발라주지 않나요? 마치제 아니 위험해요 아 진짜요? 네 반영구는 뭐 마취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투는 뭐 안 된다 뭐. 아 그래요? 기가 막히게 딱 맞다 어 살짝 온다운 것 같긴 한데 그냥 이 정도면 괜찮아 이거 일부러 온다운 게 있어요 뭐? 살짝 이렇게 가리지 아 네네네 여기요? 네 아 이거 약간 혐일 수 있으니까 여기서 찍어야 됩니다 아파요? 살짝 따끔? 오랜만에 받으니까 느낌이 좀 이상하다 그게 쫄아있어서 그런가? 지금 하고 있는 부위랑 권한 등 이런 쪽은 사실 뼈 없고 살 약간 그렇게 안 연하고 이런 부분은 거의 그냥 뭐 이쑤시개로 찌른다는 느낌이라서 별로 그렇게 한계도 아픔이 없다 끝! 아 보자 일단 1차 팔목 커버 완료됐는데 확실히 그 아까 수룩층이보다는 약간 좀 더 갬성있죠? 처음에 잇몰하기 제일 좋은 타투 위치가 어디죠 여기? 소홍석씨 했던 그 팔 밑을 보면 여기? 전완근 예, 처음 타투하면 과시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는 겨울에 했었는데 추워도 저는 긴 팔이 보면 항상 이쪽 팔은 올리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타투 꼭 한국에 있는 분들 종특이죠 맞아요 팔 무조건 올리기 네. 아 힙스터의 길은 멀고도 아프다 아 진짜 여기 아픈데 좋겠다 씨 여기를 고통 1부터 10까지 여기, 따지면 몇, 네, 몇 정도? 네, 지금 받는 곳이 팔다리는 어디 해도 그냥 다 비슷비슷했거든요 그럼 제일 아픈 곳은? 무릎 목 목이 진짜 아프다고 들었거든요 목은 정말로 아프죠 제가 한쪽만 무릎도 한쪽만 있고 목도 한쪽만 있거든요 아파서? 네 아파서 근데 저는 여기도 진짜 아프던데 왼쪽 팔에 나비를 해주셨잖아요 저번에 아, 네. 그것도 진짜 아파 죽을 뻔했는데 여기도 와 이따 들어가보자 살살 좀 부탁드리겠네 아 이제 2라운드 근데 뭐 딸내미처럼 막 이런 이래 정도는 아니고 살짝 뭐 참을 만한 근데 이 정도는 아프면은 뭐 아무것도 없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 정도는 아파야 지금 타투가 아 확실히 아프다 확실히 팔꿈치에 가까워질수록 더 아프 맞아요. 보통 이 정도 크기면 몇 분 정도 걸려요 형님? 타투샵을 고르는 꿀팁이 있나 형님? 대도 안 하게 팔로워가 많다거나 도화요가 너무 많은 형님이 그 팔로워가 대도 않게 많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고 아 네네네 근데 진짜 실력이 좋을 수 있잖아요 많은데 아니 근데 그게 딱 있잖아요 박원무 게시물 몇 개 안 되는데 갑자기 뭐 몇만이고 슈퍼 루키일 수도 있잖아요 슈퍼 루키일 수도 있는데 너무 중구난방인 작업 뭐 이래집에 냈다가 올드스쿨 냈다가 그래도 조금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팔방인일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제일 좋은 거는 많이 찾아보는 거 실제로 타투샵 어플에서 비교를 할 수 있거든요 전국에 있는 모든 그런 광고하는 거죠? 네 잠깐 짬짬으로 결과물과 도안을 비교해보고 가격도 비교해볼 수 있어가지고 타투샵 어플을 한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되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타투 받고 술 먹어도 되나?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타투이스트로서의 말고 친구 네. 중에서도 실제로 타투 받은 날 술 처먹었다고 자랑하는 그날 막 소맥 먹었다 아무렇지도 않다 근데 근데 진짜 복불복이에요 술을 먹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뭐 의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렇게 되는 사람이었어 염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또 모양대로 다 고름이 생겨요 예. 되게 보기 안 좋겠죠? 아 예 극혐이 되겠다 진짜 예. 두 번째 타투 완료됐습니다 아 끝입니까 형님? 네 고생했습니다 병아리 전사 여기까지 마무리가 됐고 일단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고통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이쑤시개로 그냥 찌르는 느낌? 누워있는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이 환자세로 좀 오래 누워있는 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 수 있는데 타투 있으면 재밌으면 지루하지 않게 잘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죠 이거? 촬영이요 아 오케이 결과물 촬영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돌아주실래요? 왜요? 타투가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아 타투 찍어야 돼요? 아 사진 찍고 가셔가지고 아니요 아니 아 멋있다 진짜 타투 감사드리고 있네 타투이스트들을 꿈꾸고 있는 꽃망우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지금은 돈이 안 되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오늘 좋은 타투이스트 분과 이제 멋진 타투도 했는데 타투에 대한 인식 그런 게 좀 더 풍부해져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타투에 대한 문화를 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